우리 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한 아이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의사였다가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할아버님도 다 목사인 집안에 저는 교인들의 싸움을 보며 절대로 목사는 안 하겠다. 천국과 지옥은 없어. 이건 다 거짓들이야 하는 생각에 의사가 되고 그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39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한 3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여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범지역에 개척했습니다. 그날도 꽤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옷을 얇게 입은 빼짝 말른 그저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이름은 뭐니? 저는 강한수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왜냐하면은 1죽, 2죽, 3죽, 안성, 장호원까지 이 초등학교 아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깡패였으니까요. 이 아이하고 깊이 얘기하는 가운데 애가 옷을 벗더군요. 온몸을 배터리로 튀긴 자국이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깡패였고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배터리로 튀겼습니다. 온몸을 이렇게 전기로 찢었어요. 애는 도망을 다니면 잡혀와 모질게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요. 그러다 부산 쪽인가 어디 쪽에 가서 몸 파는 그곳 여자 누나들 있는 곳에서 심부름하며 깡패들에게 칼 쓰는 법을 배우고 어린아이가 아주 무섭고 마음은 다칠 대로 다쳐져 있는 아이였어요. 그날은 너무 추워 교회 가면 혹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아이와 그 밤을 지내게 됐고 그 이후로 이 아이하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소원은 깡패의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깡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벌이는지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아이 이제 마음껏 글을 쓰게 되었고 아이의 마음은 많이 변화되어 갔는데 저도 먹을 게 없어 굶는 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르쳐준 그 글로 편지를 저에게 썼어요. 너무 배고파서 도망갑니다. 언젠가는 꼭 이 은혜를 갚을 거고 그리고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다 목사님 고기도 좋아하시는 과자도 마음껏 사다 드릴게요 하고 떠났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 아이는 깡패가 되어 있겠구나 하는데 40이 다 된 나이에 어느 날
바로 1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걔는 이제 탄탄한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걔가 원하듯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더군요. 그날 기도 한 번으로 이 아이는 조직폭력에서 세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같은 거 안 잘리니 목사님 저는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전의 일로 다시 교도소를 가게 되었어요. 청송교도소는 난리가 났답니다. 깡패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러나 이 아이는 들어가 거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저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가서 누워있고 하루 종일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나오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 부목사가 갔는데 까만 차들이 그렇게 오더래요. 그러더니 얼른 뛰어내려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목사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그 형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만났다고 하니까 담배를 입에 물고 푸 하고 한숨을 쉬더랍니다. 그 아이는 나왔고 깡패들을 자기 동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의 부목사의 차에 타 인천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일주일 하루에 600개 이상의 도시락을 만들어 노숙하는 분들을 돕습니다.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싸고 그것들을 나눠줘요.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요. 이 아이는 산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을 필사해요. 시간 나면 성경 공부를 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의 성도들은 신앙의 그림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로 압니다. 정말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애매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들이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 금송아지 편이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알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 더러운 내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는 갈 거야. 나태해지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저 나와서 늘 하는 나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마른 마음이 없으면 늘 기도해야 돼요. 잘 때도 기도하고 눈 떠도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듣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정말 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야. 우리는 목말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간암에 걸려 숨을 헐떡거리는 폐물이 찬 사람이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곧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는 딸입니다. 얘는 지체장애아입니다. 자기 혼자 뒤처리도 아무것도 못하는 아입니다. 목사님, 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그 아이를 맡으려면 선생님도 하나 붙어야 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목사님, 만약에 제 이 아이를 맡아준다면 저는 곧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목사님 끝까지 승리하고 가장 귀한 이 땅에 목사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내 아이 또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애절한데 아빠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 아이를 맡았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반장도 하고요. 피아노도 배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 저하고 함께 살던 아이들이 나갔다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우리는 파티를 엽니다. 올해는 못했지만요. 한 6, 70명의 아이들이 모여 행복하게 파티를 해요. 이때 이 아이는 늘 피아노 독주를 해요. 요즘은 사랑하는 남자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 아이 생각에 골똘하고 그 아이 생각하면 저절로 이 아이는 웃음을 웃더라고요. 그래요. 왜 이 아이를 제가 맡았느냐? 어려서부터 둘이 살아온 아비의 간절한 부정을 보고 저는 그 아이를 맡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죠. 너희들 목말라야 한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장수,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은 고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시간 정해놓고요, 9시, 12시, 뭐 3시, 6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뭘 하면 됩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구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 주님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한번 보면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제 눈뜰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멈춰 그를 치유하여 주셨죠. 우리에게 왜 신앙이 없는 줄 알아요? 왜 신앙에 성장이 없는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뜨거운 마음, 목마른 마음이 없기에 와서 지겹게 예배 한번 보고 이제는 동영상 시대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좋은 설교들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이제는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목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는 삶으로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교회를 저와 함께 살던 애들이 그 교육을 제게 받고 나가서 개척을 하면은 예배드리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천여 명들 다 넘게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다들 잘들 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또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 1200명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저와 함께 살던 애들이 지금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얘네들이 평생을 끌고 가야 할 재단이에요. 저는 뒤에서 조종하지 않아요. 잘들 하니까. 그런데 바로 한 두 달 전, 한 달 반 전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와서, 목사님, 한국에는 얼마나 교회들이 좋은 곳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1200명씩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으나 행복합니까?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아프리카에 지금 한 40명 모이는데 그곳으로 가주세요. 이곳으로 와주셔서 여기를 맡아주세요. 얘가 참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제게, 목사님, 저 다 포기할게요, 여기.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회하러 떠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박수를 치며 아프리카로 떠나보내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무더운 데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보장이 있나? 없습니다. 얘는 평생에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갔어요. 걔를 보낸 그날 밤에 제 방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애들 하나는 잘 키웠죠. 그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잠깐 머물다가는 우리는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가서 도둑질을 하는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쇠파이프 같은 것을 갖고 저를 열 대씩 때리게 했어요. 어떨 때는 하나의 앞에 열 대 때리면 백 대가장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 터져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잘못 때려가지고 꼬리뼈 허리 있는 데를 때렸어요. 저는 그냥 쓰러져서 저도 모르게 악을 쓰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하반신이 저리더군요. 저린 것밖에는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요. 그때부터 대변이 나오는 것, 소변이 나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냄새가 나면은 저는 이렇게 그저 팔꿈치로 기어들어가 깨끗하게 씻고 나오고는 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저는 회복이 됐어요. 그때 비로소 애들이 모여 그렇게 울더군요. 눈물 바다를 이루었어요. 저하고 함께 살던 애들은 다 알아요. 얘네들이 너무 우니까
이 눈물을 닦는 당번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드러누워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휠체어 타면 어때요? 기저귀 차고 다니면 어때요? 얘네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선교사도 됐어요. 대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마사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을 폐타이어를 끼워 불을 질러버려요. 무슬림들 투성입니다. 우린 그곳에 교회를 만들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같은 놈에게 정주지 마세요. 카톡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교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짱이 있는 이 아이들, 예쁜 딸도 두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요.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끗하게 털고 다니던 사람이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버스를 탔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여자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나, 우리 저 앞으로 가자. 그때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나도 냄새나는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질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그게 저의 삶에서 가장 고민이고 고통스러워요. 왜 나는 이제는 그렇게 못 살까? 냄새나는 게 싫어요. 이것을 그러면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요즘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 예방주사 시작되면 우리 성준이 가 있는 그곳에 저도 들어가. 그저 연로하신 부모님들 소천하시면은 저는 평생 그곳에 살며 자꾸 변질되어 가는 이 자리에는 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왜 없습니까? 왜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참 구원의 확신들도 없습니까?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바꾸는 하나님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이대로 죽지 않게 해주소서. 이대로 굳어버린 신앙으로 비참하게 주님 앞에서는 그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지며 영적인 각성 깨우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들을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가짜인 것 같고 분이만 그저 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 영적으로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분연히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목마른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으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오늘날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위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고넬료의 갈급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갈급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 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로 그 방향을 전환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이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회가 연합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다시금 승리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하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쿨함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것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코로나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끝내주옵소서. 어서서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모든 연약한 것이 강화해지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앤원 연합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서게 하시며 영적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감리교회